밑에는 넓으면은 장작이 다섯 개여도 이렇게 옆으로 퍼지버리잖아. 그러면 이 불, 가속이 안 붙는, 이렇게 하면 불이 잘 붙겠지. 그 밑에는 40cm가 아니라 한 35cm로 줄여주는 게 좋아. 그래, 나무를 그냥 적당히 엿더라도 어느 중축이 많이 포개져야 네. 된단 말이야. 그 이해가 가죠? 예. 네. 그래가지고 불이 확 붙으면은 양이 늘어나니까 중간에는 한 50 정도 넓혀준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올라오면서 이게 좁아지면 좋아, 이게 더. 40보다도 한 38로 좁아지면 좋아. 그 우리가 어릴 때 물총삼 할 때 끝을 구멍을 많이 떨보면 눌리면 많이 안 나가고 저 작게 떨보면 눌리면은 같이 압력을 줘도 멀리 가듯이 이 불이 세게 올라온단 말이야. 이 공간을 불이 올라오는 힘을 이용해야 되니까. 이해가 가죠? 이해가 가죠?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거 동산반 한 장을 까는 게 아니라 요로도 한 장, 요로도 한 장을 해줘요. 그래. 그러면 아무리 이게 숙청으로 함시를 쌌다 하더라도 이게 열 장 놓으면 열 장 높이가 다 달라. 그러면 요, 나중에 요 한 장을 올릴 때 여기다가 이제 그 상토를 이 손가락 굵기로 쭉 깐단 말이에요. 쭉 깔아. 그래가 이제 이, 지금 구두장 아니고 이걸 이게 구두장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툭 놓으면은 이렇게 툭 놓으면은 돌에 탄 것은 더 안 내려가고 안 탄 것은 흙이 딱 받치고 이제 불 때문에 굳어가지고 안 움직거린단 말이야. 이렇게를 다섯 장 놓는다는 얘기죠? 네? 열 장까지. 네. 그래서 이것을 뭐. 네. 혼자 만들 경우에는 한 장을 그래서는 한 20.5cm 정도 푸지 한 장을 이렇게 놓는 거요. 끝장을. 그리고 이제 이만한 바켓에다가 나무 토막을 잔잔한 걸 많이 만들어. 그리고 여기도 한 장 놓고 여기도 한 장 놓으면서 다음 거를 그 사이에 나무 토막을 맞춰. 이게 이제 뭐 나무 토막이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. 이게 나무 토막을 그 쭉 놓으면 이게 찬찬찬찬 놓잖아. 이렇게 놓아가지고 이제 이게 벽이니까 벽에는 자 여기가 한우일 경우에는 이 하방이 있단 말이야. 여기가 근데 불이 안 들어가면 하방이 타. 근데 우리는 확 들어가니까 하방이 안 타. 근데 하방이 탄다고 아궁이를 전부 빼더라고 사람들 전부 다. 그럼 불 초점이 하방을 쏜단 말이야. 바짝 와야 하방을 건너가 불이 초점이 이랬나 가지. 아까 아랫목 안 뜨시잖아요. 그 하방을 건너가 불이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방 밑에도 아궁이 만들면은 막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이 있어. 우리는 불을 미는 입장이라. 그게 바짝 맞는 게 좋단 말이야, 우리는. 그래, 하방이 안 타. 그래, 거기서 이 50cm를 이렇게 자른단 말이야. 어떻게 자르냐면은, 40 벽대기 이렇게 자른단 말이야, 이렇게. 여기 붙으면은, 여기서, 여기 한 30대겠잖아요. 예, 예. 그럼 30을 이렇게 자른단 말이야, 이렇게. 예. 이렇게 잘라. 잘라, 요를 거꾸로. 팍 박는단 말이야. 이 좁은 것이 저들하게. 그럼 이게 이렇게 비스듬히 될 거 아니에요. 이게. 네. 그러다가 이 마른 흙을 넣는단 말이야. 그러면 이게 하재 방지벽이란 말이야. 하방 하재 방지벽이요. 그렇게 해놔야 이 하방이 혹시 이제 불이 내더라도 하방이 안 타지.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해가 이거를 쭉 사왔잖아. 이만 지금 여기 수직 내라 여기 딱 되는 것 하면은 한꺼번에 여기서 확 밀어버린단 말이야. 그러면 전부 다 반대 서가 있겠잖아. 그래가지고 이제 이는 구두장 한 주가 이게 이제 사람이 밀었다. 이 나무가 전부 서가. 그래 한 장은 이걸 비스듬하게 절로 안 가게 이렇게 받쳐 놓는 거야. 예를 들면 이렇게 받치게 해가지고 흙을 딱 해가지고 구두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안 돼. 이렇게 놓으면은 다음에 못 해먹잖아, 이쪽에가. 예.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이렇게. 아~ 한 장은 이쪽으로 가고. 예. 그래, 갬돌을 여기 쌓여, 여기로도 불이 가지. 예. 이렇게 해버리면은, 다음 구들장을 여기 붙인 다음에 여기 갬돌을 쌓는단 말이야. 안 된단 말이야. 아~ 그 절반을 올리고. 예, 예. 여기도 절반 올리고. 예. 그래, 갬돌 쏙 쌓아가지고, 그 길이만큼 나무 잘라가 돌을 탁 내려. 그러다가 이제 세면 놓고, 이제 벽돌을
이 한 장 더 줘봐요. 이 갬돌이, 이 갬돌인데, 이제 구들장이, 구들장이 예를 들면 여기다가 하자. 여기다 하는데, 이렇게 한 장, 예? 두 장씩 일어나가, 두 장. 거기 위험해요, 거기 위험해.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, 혹시라도. 그 벽돌 몇 개 더 가져와. 거기 공간이에요, 거기 공간. 밟지 마세요. 그쪽에 혹시라도. 그 벽돌, 위험하니까. 세면벽돌 짜장 많이 짜네, 저거. 어. 저 천지잖아. 아이, 그건 너무 큰 거네. 저쪽에, 저쪽에. 밥 잡는데 소담면 칼로는 안 되지. 어, 저기 맞네. 이거. 아, 됐어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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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그만. 자, 이렇게 하면 많잖아요, 그죠? 이렇게? 많으면은. 이거를 이렇게 쏘면 되죠. 아이씨. 예? 네? 오케이. 그니까 이거를 두 장씩 해가지고. 네, 두 장씩. 네. 두 장씩 지그럭게 일어나준단 말이야, 이렇게. 이래 놓는데, 이 맞춰보려면은, 이 뭐지 되면은. 세 개를 하면 되면 세 개. 해가지고 한 장 더 넣으면 돼. 한 장 더 넣으니까 안 돼. 그니까 이거를, 이거보다 약간 더 해가지고, 이제 사이사이에 진흙이 들어갔잖아요. 여기는 세면을 반드시 이어줘야 돼. 시멘트로. 갬돌에는. 그래가지고는 중간에는 탁 밟아가지고 그 수평만 살짝 밟아가 맞춰 놓는 거야. 그러면 다음날은 깡깡해지버리잖아요. 그래야, 하자가 안 생긴 거지. 세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진흙으로 하면은 열을 가도 안 말라. 근데 사람이 못 들고 더 갔다 하면 삐끄덕하면 다 뜯어야 되는 거야. 손가락이 안 들어가니까. 구두정 사이가. 한 장 고치 위에 다 어! 조심해. 한 장. 자꾸 위험한 거야. 이야. 그러니까 갬돌에는 세면을 많이 넣어가지고 진흙에다 해가지고 수평만 살짝 그냥 건들지 말고 오는 거야. 그럼 다음 날은 그게 깡깡한 그 벽돌이 된다면 벽돌보다 더 였는지. 그래야 작업하다가 뭐 물건이 떨어지더라도 하자가 안 생기지. 그래, 물건. 아, 그리고 한 가지. 이 전산 번호에 구두장을 어떤 사람은 탄다고 두 장씩 올리는데, 그러면 구두장과 구두장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열 전도가 안 된단 말이야, 공기층이라. 그러니까 한 장 깔고 여기다 진흙을 잘 이겨가지고 그냥 바로 전도돼도 그게 좋다. 좀 두꺼운 거 해야 되겠죠? 뭐 얇은 것도 괜찮고, 혹두개가 있으니까. 저기